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부족한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먼 거리 여행이 힘든 분들에게 이런 카페는 어떨까요? 가을 정취 물씬 풍기는 이색적인 카페를 화재 현장 이곳에서 소개합니다. 100여 가지 다양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선물하듯 화사합니다. 자작나무를 심어놓은 작은 산책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숲으로 이어진 또 다른 산책로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휴양림인 듯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진천의 숲속 카페입니다. 나무랑 숲이 주는 공간의 힘이나 뭐 편안함, 감성 같은 게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책이랑 자연이 조화가 됐을 때 좀 아무래도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감성을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공간을 가꾸게 됐어요. 카페 내부는 독서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손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족 단위로 오셨을 때는 아빠는 책 읽고 계시고 엄마는 정원 산책하시고 애기들은 막 정원 뛰어놀고. 현재 이 카페에 구비된 도서는 약 4천여 권. 대형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립 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독립 서적들인데 독립 작가분들 책은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인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창한 날이면 넓은 잔디 공원에서 아이들과의 놀이는 물론 피크닉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서가동에서 조용히 혼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자연이 되게 예뻐요. 날씨도 사실 되게 비도 조금씩 오면서 되게 운치도 있고 아주 진짜 주말 힐링으로서 이 공간이 아주 적절하다. 저희 둘은 책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보은군엔 20여 년 전 문을 닫은 학교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색 카페를 찾다 보니까 이게 떠있어서 저희가 바로 검색하고 찾아오니까 초등학교로 이렇게 카페 겸 미술관 전시를 하니까 너무 좋아서 한 바퀴 돌고 가려고 네, 찾아왔습니다.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뭔가 기분이 좋고 그림들도 이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모처럼 소녀와 나들이 나온 할아버지도 뜻깊은 시간을 갖습니다. 딸내미 사이하고 같이 왔어요. 나도 이 그림은 했는지 몰랐지.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재미있어요. 옛 초등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려 개조한 카페. 추억의 장소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아이 좋지. 경운대만 처박혀 놨다는 꼴만 좋아. 주제다. 다른 카페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됐잖아요. 미술 전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하다가 또 따로 저는 또 혼자 가서 촛불에 가서 또 이렇게 또 하고 엄마는 또 꽃구경도 하고. 미술 전시관엔 일명 촛불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촛불멍 공간도 있습니다. 또 교실마다 테마별로 차별성을 두어 공간을 꾸몄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테마별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공간에서도 각각의 그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데로 온 것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렇게 전시회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특별전이나 이렇게 전시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꽃이 또 계속 바뀌면서 피고 있고 근데 교실도 한 칸 한 칸마다 또 컨셉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또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도 있습니다. 이곳 구석구석엔 소품 하나하나 이국적인 레트로 감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핑크뮬리도 이제 서부에서 자라는 벽과의 식물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전체적인 컨셉을 미국 서부 텍사스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음식도 텍사스 음식, 네, 그렇게 컨셉을 정했어요. 굳이 텍사스 가지 마라 이런,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음료 외에 텍사스식 바비큐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뭐 기름에 튀기거나 불판에 굽거나 이런 그 요리를 많이 드시는데, 얘는 열과 연기로만 12시간을 훈연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이색적인 저녁 식사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약간 이제 여행 가고 싶은데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베큐 먹으니까 미국 텍사스에 온 분위기도 나고 아주 대리만족할 수 있어서 최고입니다. 어제 밥 먹고 되게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산책 코스도 마련돼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더 힐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페 뒤편 동산엔 핑크 뮬리가 바람에 흩날립니다. 밤이 깊으면 카페 앞 마당에서 불멍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품은 휴식과 치유의 공간인 이색 카페가 가을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